10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.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.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,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.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.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?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.